우주 크기는 자 이쪽은 뭐냐면 로그 RT입니다. 예, 스케일 팩터가 바뀐 거고 이쪽은 로그 T입니다. 시간입니다. 우주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고 타임이고 반지름이요. 간단히 얘기하면 반지름이 바뀌는 레이트요. 그게 어떻게 되냐? 우주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란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주를 세 등분을 나누는데 요때가 5만 5천 년이요. 요때가 98억 년이요. 그래서 요때를 뭐라 그러냐 하면 초기 빅뱅에서부터 요때 요게 5만 5천 5만 5천 년 요게 98억 년 예, 네, 지금 137억에 앉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이, 자, 이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1이라는 거예요. 1로 두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자, 그래서, 요 때가, 요게 1이요, 1. 언제냐 하면, 지금 1이요. 지금 요렇게 내려와갖고, 요거 만나는 요게. 요게 현재입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게 이제 137억 년이에요. 예. 요걸, 원오바, 요걸 T0라 그래요. 그래서 제로 붙이면 현재입니다. 137억 년, 요걸 T0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쪽을 로그 T입니다. 그래서 요게 1이고, 요게 얼마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4성.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7인 거예요. 그러면 7 같으면 천만이잖아요? 지금 사이즈의 천만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때가, 요 축이 만날 요 때가 언제냐 하면, 요거는 13, 요거는 12, 요쪽이 6, 요쪽이 5. 요게 뭐라 그러냐 하면, 나데이션 도미넌트 유니버스.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메타 도미넌트 유니버스.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남다 도미넌트 유니버스. 그리고 이 레이트가 바뀌는 이 곡선식은, 이거는 바로 R이 반지름이 뭐에 비례하냐면 T의 2분의 1성. 자, R이 스케일 팩터 T의 3분의 1성. 자, 이게 언제부터냐면 98억 년 여기서부터 여기서 바뀌는 게 요게 지금 풀었던 거예요. 지금. 그, 예. 30년에서 풀었던 요게 뭐로 나왔어요? 시간이 굉장히 지났을 때잖아요. 지금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요게 뭐냐면 RT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익스포네셜 H0T의 누트 오메가 남다 제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주가 세 가지 자라는 레이트가 다른 시기가 있었고 여는 5만 5천 전까지는 포톤하고 뉴트리노 중심의 우주였고 라디에이션 빛처럼 달리는 입자들이 중심인 우주고 여기서부터는 하드론이 생겨갖고 수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다크 에너지가 우주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팩터 이야기 다 했어요. 자, 다시 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는 전 시간에 풀었던 게 뭐예요? W 3분의 1일 때잖아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는 자 기억나나요? 다 풀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뭘 그랬죠? 템퍼러처에 대해서 1.5 곱하기 10의 10성의 루트 T라 그랬죠. 이거 달리 쓰면 얼마죠? 10의 T의 2분의 1성이잖아요. 바로 요거잖아요. 얘기하셨나요? 요 초기 우주를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이렇게 가는데 이 온도가 T가 되고 이 T가 되는데 100만 분의 1초 때 양성자가 생기고 뭐 죽죽이 하겠잖아요. 그거는 지금 요 우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우주는 별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우주 때 우리 갤럭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우리 밀크웨이가
금방 계산할 수 있지. 지금 우리 밀키웨이 언제 생겼어요? 45억 년 태양이 생길 때 생겼다면, 그럼 지금부터 빅뱅 이후 얼마예요? 137억 년 마이너스 45 해주면 돼요. 그럼 뭐 90 뭐 얼마 되잖아요. 요 경계선이에요. 이쯤에서 우리 갤럭시 태양이 생겼어요. 45억 년 전에. 그 다음 지금은 요 왔잖아요. 이건 다크 에너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크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크 에너지 발견하면 단연코 노벨상이에요, 지금. 이제 모든 천문학이 지금 그쪽을 전문하고 있어요. 왜? 이 수식을 통해 갖고. 자, 이게 이제 한 덩거리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우주의 네 가지 힘이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중력, 스트롱 포스, 위크 포스,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 요게 이렇게 돼, 지금 요게 뭐죠? 요 시간이. 137억 년 지났잖아요. 137억 년 지날 때 우주의 가장 도미넌트한 건 뭐예요? 지금은? 다크 에너지고, 또 그 다음 포톤 입장에서는 이게 뭘로 바뀌어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로 바뀌어져 있죠. 그걸 뭐냐면 CMB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주 전체 아는데 지금 단계 아는 이 CMB의 온도가 얼마예요? 대략 3도 K라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노벨상을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게 답은 뭐냐면 W, 맵, 저 프랑크 위성, 코비 위성, 이거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받는 이건 도대체 뭐냐?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뭐냐면 포톤의 파장이에요. 뭐 지금 나머지 지금 이 위대한 수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거 이야기했죠. 풀었죠. 요거 됐고, 요게 지금 요거 세 개가, 요거 잠깐 이야기했고, 요거 두 개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쪽에 지금, 자, 잘 적으세요. 요거 공간에 있으니까 요거 해주고 지울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거. 여러분들, 저 자연과학 쪽에 아는 사람들은 계속 뭐 우리 하는데 이 하바 쓰고 이러면 도대체 뭐가 잘 몰라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 나왔나 하면, 양자역학하고 전부 다 이해하는 건 요 그림 하나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요렇게 선을 끊는 요 선에, 파장이 몇 개 들어가는 이 문제예요. 이걸 바꾸면 이게 원이 된다 그랬죠. 이 속에 다 있어요. 양자역학의 모든 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이 됐을 때 이 원을 들어가는 이 파장이 몇 개인가를 카운트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문제를 지금 이 까만 선이 결국 파란 선이 되니까 선의 길이는 동일하잖아요. 이거 아무리 굴곡을 줘도 이거 이 선이잖아요. 감안해든 직선이 되든 이거 사인 웨이브가 되든 동일한 선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여기까지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선의 길이는 알잖아. 이 선이 카운트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선은 뭔지 모르지만은 파장의 정수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만 존재한다는 게 칸트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N은 남다. 내가 뭔지 이 길이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남다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다가 한 개 들어갈 수 있고, 남다가 백만 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남다를 카운트 할 수 있겠죠? 그 남다를 카운트 하는 게 바로 CMB 분포 함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남다를 카운트 해볼게요. 이 남다 용을 빼도 파장의 정수배 했는 이 길이가 뭐였어요? 원이 됐잖아요. 원에서 나왔잖아요. 이 원을 했잖아요. 원이 얼마입니까? 2πr이잖아요. 이거 끝이요. 양자역학 궁극처럼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조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다는 어떻게 세울 수 있나 하면, n분의 2πr, 이렇게 되죠. 2πr. 그러면 이제 양자의 세계를 들어갈게요. 양자의 세계는 뭐죠? 프랑크 상수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n에다가 h 곱해주고, 2πr에다가 h 곱해줘도 되죠. 분모자 같이 곱해준 거예요. h를 곱해준다는 건 양자의 세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바꿨으면 얼마 되죠? n에 2π를 분모로 보내버리고 h 두고 그러면 rh만 남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묘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nh바가 되고 rh가 되죠.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이게 무슨 차원인가 따져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h의 분모에 nh바에 r이라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nh바 요 적을게요. 다시 요걸 그대로 다 적어줄게요. 이게 무슨 차원인가를 따져보면 이게 무슨 물리라는 게 나와요. 자, n은 정수잖아. 빼내버리고 상관없을 거네. 자, h바가 뭐라 그랬어요? h바는 2π로 나눠준 거잖아. h가 뭐라 그랬어요?
다리만 적으면 H가 무슨 작용? 액션, 작용이라고 했잖아. 작용은 뭐라고 했어? 에너지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줄 곱하기 세카가 되죠. 자, 빨리 들어보세요. 이거 뭐냐면 줄 곱하기 세크가 되고 R은 메타가죠. 길이니까 메타로 쓸 수 있죠. 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자, 이 파란 걸 적게. 줄은 뭐냐면 뉴턴 메타가 줄입니다. 뉴턴 메타 세크에 여기에 메타를 나눠준 거예요. 그럼 메타 메타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게 뉴턴의 세크가 남아요. 그럼 뉴턴은 뭐냐면 자, 이거 올라갈게요. 자, 결국은 mπ가 뭐로 남나 하면 프랑크 상수 나누기에 어떤 정수에 다 했더니 단위만 따져줄게요. 뉴턴에다가 초를 곱해준 거.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에너지 곱하기 시간은 액션인데 힘 곱하기 시간은 뭔지 모르잖아. 그럼 뉴턴이 뭔지 알아야 돼요. 뉴턴 단위는 뭐예요? 이름을 모르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뉴턴은 뭐냐면 뉴턴은 포스잖아요. 포스니까 포스는 F equal ma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질량, 이거는 뉴턴은 뭔지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적으면, 뉴턴은 바로 뭐냐 하면, 포스니까 F equal ma에요.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는 세크의 자성의 메타잖아요. 됐죠? 거기다가 질량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킬로그램. 됐죠? 거기다가 세크가 곱해져 있죠. 어디로 적으면? 무슨 이야기냐면, 요게 n이니까, 네. 세크 적었죠. 그러면 자, 요 세크하고 요 세크 주면 세크만 남죠. 꺼내서 봐. 아니야. 뭐, 이거 하나 더 썼다. 잠깐만. 그런 거 아니야. 뉴턴이니까, 네. 이게 뭐냐 하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그렇죠. 이거 빠졌죠. 그럼 요 세크하고 요 세크 없어지죠. 하나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거 결론이 이 갈로 속에 있는 거는 뭐냐면 킬로그램에다가 메타에다가 세크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길이에다가 세크로 나눠준 이 차원이 뭐예요? 뭐야? 길이 나누기 시간 하면 얼마예요? 속도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질량은 뭐죠? m은 질량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mv가 되죠. 됐죠? MV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모멘텀이잖아요. 이게 P잖아요. 이 자체가 P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 자, 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요 숫자가, 요 항이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네, 모멘텀에다가 정수를 곱해준 거예요. 운동량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감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N남다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N에다가 H에다가 운동량 P가 되죠. 와, 세상에. 양쪽에 N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무슨 공식이 나오죠? 남다는 뭐죠? P분의 H. 어디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노벨상 받았어요. 더브로이가 바로 이 개념 하나로 노벨상 받았어요. 자, 이 생각의 출발이 뭔가 봤어요. 이건 섬찟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구나 상추처럼,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보여줄게요. 자, 이 줄을 갖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 줄이 1m예요. 1m를 흔들어다 갖고 4인 8을 내가 10개 만들지 100개 만들지 할 수 있잖아요. 만들어 갖고 이 줄을 갖고 원을 만들었어요. 원을 만들면 이 줄이 뭐가 됐지 모르게 원이 됐으면 이 줄 길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2파의 r이잖아요. 2파의 r인데 이 줄을 갖고 뭘 만들었어요? 사인 곡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인 곡선의 개수하고 사인 곡선이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한 파장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해갖고 사인 곡선을 사인 파장을 몇 개 만드는 카운트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길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양자역학이요. 자, 이걸 갖고 내가 원을 만들었어요. 이걸 펼쳤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원이 아니고 이렇게 자, 여러분 사인파 하나 있죠. 잘 되네. 이렇게 됐죠. 요거 사인파 하나잖아요. 요런 사인파를 10개를 갖고 만들어갖고, 요렇게 만들어도, 그러면 10개의 사인파의 파장,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 파장 요렇게 있잖아요. 요 파장 곱하기, 요 파장이 요 원 속에 몇 개 있는가 카운트하면 되잖아요. 이 원길이를 알려면. 근데 원길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지름만 알면 알잖아. 이 파에 알면 원지, 그럼 이 직선 길이 알잖아. 이 직선이 원을 만들었는데, 단순한 원이 아니고, 요 원을 감는
사인 곡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사인 곡선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톤의 개수를, 이게 바로 포톤이요. 파장이니까요. 포톤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과학은 카운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수도 없이 해야 돼. 그 카운트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적분이 생긴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하는 건 더하기, 비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양자역학도 여러분들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내가 그랬잖아. 요 속에, 자, 이 철학은 여러분들 반드시 헷갈리지 말아도 돼요. 지금 여거에 그렸던, 여거에 파란 이 곡선이, 이게 사인 웨이브잖아요? 이 사인 웨이브가 다른 거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직선이 바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직선의 길이를 알려면, 요렇게 했는 요렇게 한 사인파가 몇 개인지 카운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인파가, 왜 그러면 사인파가 정수배밖에 없느냐 하면 정수배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유일하게 영원히 남아있어야 원자가 되잖아요. 원자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가 존재한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그냥 견뎌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존재잖아요. 존재가 그냥 사라지면 존재가 아니지. 그때 사인파가 정수배 아닌 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존재해서도 찰나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주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쿼크 모델에서 탑 쿼크, 바텀 쿼크 다 있지만 그걸 카운트 안 하잖아. 왜? 10에 마이너스 23승 초분에 사라져버립니까? 그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가속기 속에서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 우주에는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학문의 대상은 뭐냐 하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여기에 사인 곡선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직선이 바로 사인 곡선이 됐으니까 이 사인 곡선이 몇 개인가를 카운트하는 게 n 남다 됐죠. n 남다가 날고 기도 바로 2파이 r 길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n 남다 이꼴 2파이 r에서 노벨상 경향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저를 만난 이상 물리학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를 만난 이상 물리학은 F골 MA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고 양자역학은 이거밖에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양자역 이거밖에 없어요. 양자역학은 제가 공부한 양자역학은 그냥 카운트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그래요. 자연과학은 하나 둘 셋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게 열역학이에요.